추예요. 여러분, 저희 언니 반려묘 고슴도치예요. 오늘 요 도치 이름은 추고요. 추 데리고 샵에 왔어요.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엄청 부드럽고 아 귀여워. 추 추추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앉아 있어요. 아까는 되게 불안하게 앉았는데, 어 냄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리 반응. 추, 추. 자 이제 들어가자. 가세요 엄마한테. 새로운 냄새. 요거는 3월달 이달의 아트였어요. 지금 팁을 더 붙이고 싶은데 지금 양면 테이프 주문한 게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붙어있는 선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작은 판은 맨 위에 디자인만 추가시켜주고 두 개 디자인을 뺐고요. 나머지가 일로 왔어요. 그리고 요거 만들어놓던 아트 좀 넣어놓고 다음에 이어서 정리할게요. 오랜만에 인쇼를 했는데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요즘에 이런 나일론 카고 바지에 꽂혀가지고 좀 뒤늦게 꽂혔지만 입문 중이에요. 이 바지는 약간 회하늘색. 회하늘색 바지고요.
얘는 주머니가 좀 더 많아요. 여기 하나, 양쪽에 하나. 다음에 엉덩이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 두 개. 이렇게 스트링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얇아서 너무 좋아요. 다시 가져왔어요. 키우트 이사님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우와. 키우트 이사님과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손님 하고 왔는데요. 이사님이 이렇게 간식과 신상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일단은 요 간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예전에 이사님이랑 저랑 약과 얘기를 한번 했었나봐요. 그래서 약과. 제가 약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약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약과를 이렇게 포장해주셨습니다. 일단 사진 먼저 후딱 찍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약과 버터밥. 이렇게 생긴 약과 버터바이고요. 이게 되게 꾸덕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약과까지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허! 대박! 이거 약과 쿠키 같은데요? 요즘에 먹방에 다시 약과 이거 너무 궁금해서 몇 번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진짜 대박. 센스만점이죠.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사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냉장 보관해둘게요. 그리고 신상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 피오떼 신상은 잉크젤이랑 볼륨 미러젤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볼륨 미러젤도 대박이고 잉크도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볼륨 미러젤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볼륨 미러젤을 사면 지금 파우더 3종이 증정이 되는데 이게 2차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 미러젤만 구매가 가능하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거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짜잔! 인스타에서 핫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피오떼 잉크는 형광 라인이거든요. 발색 좋은 형광 라인이어서 요거 미러젤 발색 끝난 다음에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륨 미러젤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피오떼만의 요런 보틀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 볼륨 미러 젤이 이렇게 모양 잡기가 진짜 좋은 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너무 저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인 아트, 그 다음에 이렇게 볼륨 아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점도 바로 볼게요. 오, 약과처럼 엄청 꾸덕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요런 너무 예쁜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핑크빛, 두 번째는 눈부신 산호초, 세 번째는 숲속의 햇살. 요거 다 한번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이트 시럽젤 가볍게 원코트 했고요. 저는 이 풀코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 길이도 이렇게 짧은 편이고요. 풀코트 할 때는 가볍게 먼저 전체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모양을 잡는데요.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큐 한번 할게요. 첫 번째 파우더는 사랑은 핑크빛 사용할 건데 이거는 초록빛이랑 이렇게 핑크빛이 나는 파우더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바로 해볼게요. 오. 이번엔 스펀지로 발색을 해볼 건데요. 라텍스 스펀지가 발색이 진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없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스펀지로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 번째는 눈부신 산호초예요. 세 번째는 숲속의 햇살이에요. 와 진짜 예뻐. 대박. 이렇게 세 가지 발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의 원픽은 진짜 너무 다 예쁜데 저는 이 핑크빛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심지어 얘도 예뻐. 다 예쁘네.
오신 손님이 또 에이드 사주셨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망고랑 그 백향과 같이 들어있는 에이드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필요한 파츠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 메이크앤 반볼참 있잖아요. 이게 완전 0.8mm로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메이크앤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 추천하고, 다음에 제가 시킨 거는 뉘앙스 펄포인트 파츠인데 이 세 가지 모양을 주문했거든요. 조그마한 원형이랑 큰 원형, 그 다음에 이렇게 코너나 이렇게 사이드에 포인트로 붙일 수 있는 이거 세 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엠보 질감의 플라워 스티커예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또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파리까지 있는 요 스티커 새로 나왔고요. 이번에 섀도우 파우더도 새로 나왔어요. 요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캔디스톤 신상은 정말 귀여워요. 약간 풍선 느낌이 나는 파츠들이고요. 이름은 오늘은 파티 풍선 아트 파츠예요. 요술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모양이고요. 꽃 모양. 마지막은 리본 모양이에요. 컬러는 총 6가지입니다. 오늘은 여름 아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요 미카 컬렉션을 이용한 여름 아트를 만들 거예요. 그냥 여기 외관에 그림만 뽑아서 그려도 그냥 여름 아트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카 컬렉션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미카 컬렉션은 컬러 7종, 스팽글 글리터 3종 구성이에요. 그리고 컬렉션에 이렇게 비즈 파츠도 들어있는데요. 요것도 활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분위기에 맞게 연두색 먼저 쓸 거예요. 크, 엄청 쨍한 연두. 오, 진짜 예쁘다. 연꽃발색 끝. 큐어할게요. 큐어 되는 동안 방금 온 택배 뜯어볼게요. 지금 온 택배는 단지 내 네일 가게고요. 제가 여기서 팁을 샀는데 괜찮아가지고 여기서 또 주문을 했고요. 이거 사면서 겸사겸사 양면 테이프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여기선 처음 써보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보고 후기 전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양면 테이프예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생겨서 팁을 하나씩 붙일 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사봤어요. 그리고 사면서 배송비도 아낄 겸 요거. 팁 스탠드를 구매했습니다. 자석이 엄청 쓸 줄 알았는데 그냥 적당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바로 옮겨서 해볼게요.
여기에 사각형 붙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붙이고 위에 보호 필름 제거해줬어요. 이렇게 다 붙였는데요. 와, 요거 네모 진짜 팁스탠드 안에 붙이기 짱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추천, 진짜 추천이에요. 자, 다시 아트 시작해볼게요. 스팽글 스퀘어 발랐어요. 제가 지금 어떤 걸 하냐면요. 여기 컬러 안에 들어있는 꽃 안에 패턴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의 아트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해보는 중입니다. 일단 큐어 할게요. 뭔가 연두색 위에 핑크색 별 그리니까 그 초코비 느낌 나요. 요거 일단 별 계속 그려볼게요. 짜잔, 이렇게 별을 그려줬어요. 제가 별 쉽게 그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그리는 방법인데요. 일단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으로 이제 처음 했었는데 지금은요. 가로로 일자를 하나 그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 대각선으로 하나 내려오고요. 여기 끝에서 대각선으로 하나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지점 하나 콕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 콕 지점이랑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대각선이 맞기 때문에 요거 길이 요거 색을 채하면서 모양을 좀 다듬어주면 진짜 좀 완벽한 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그리면 진짜 잘 그려져요. 요거 추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럼요, 언니. 너무 늦게 줄까봐 빨리 주러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인가요? 오, 잘 럭신. 감사합니다. 신상. 방금 단골 손님이 왔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주도 너무 늦게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잠깐 들리셔서 주고 가신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쿠키. 요거는 일본 갔다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또 챙겨다 주셨어요. 대박.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흰색을 살짝 섞어서 살짝 윷노랑으로 만들어줍니다. 노란색과 흰색 섞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주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꽉 채워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큐어할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꽃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패턴 아트로 끝나게 된 이번 미카 컬렉션을 이용한 아트입니다. 이렇게 끝!
오전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아 마실래요?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일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제랑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시술이 끝났고요. 요 글리터 사용했어요. 요거 진짜 예뻐요. 뭉게뭉게 파로. 그리고 커피는 요거 이디야 라떼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번엔 오후에 오신 손님이 커피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디카페인 마셨어요. 그리고 아까 조카가 왔다 갔는데요. 제 생일 선물이라고 과자. 과자 생일 선물이라고 주고 갔어요. 이 바나나는 방금 받았어요. 여기도 있네.